구명은?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새로운 아이폰 12로 옮겨갔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옮기는지, 정말 똑같이 옮겨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폰 바꾸는데 이것도 백업해야 되고 설정해야 되고 또 자료 옮기고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롭다고.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무선으로 얘에서 얘로 그냥 똑같이 미러링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워치도 따로 잡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옮기잖아요. 바로 얘와 싱크가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행이 안 되는 앱들도 있으니까 어떤 앱은 실행이 되고 어떤 앱은 실행이 안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안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설정만 들어가도 새로운 아이폰 설정이라고 기존의 아이폰에 이런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계속을 눌러주세요. 뭐 언어나 이런 거 다른 거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애플워치 설정할 때도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원형의 이미지를 그대로 위쪽에서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폰의 암호 입력, 기존에 사용했던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폰 설정 중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이제 파일이 설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얘가 와이파이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그대로 얘로 가져갑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백업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설정하라고 나오죠. 페이스 아이디는 설정을 해주고요. 두 가지 선택 메뉴가 나와요. 아이폰에서 전송, 그리고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아이폰에서 전송은 무선으로 얘에서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는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두신 분이라면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바로 똑같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얘에서 얘로 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Message 및 페이스타임 계속 위치 서비스, 그리고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폰과 함께 이 애플워치를 사용할 건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으로 애플워치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계속. 그리고 시리. 시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계속 눌러서 시리 상황 나오죠. 계속하기, 오디오 녹음 공유, 그리고 아이폰 분석, 애플과 공유, 앱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건지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버전이어야지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얘를 안 해뒀다. 그러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안내가 되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일 때는 이렇게 기존의 아이폰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기 중이라고 이게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꺼졌다 켜져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업데이트라는 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자료를 옮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다시 처음에 봤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홀드 해제는 아까 비밀번호 설정했죠? 아까 작업부터 이어서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남은 시간이 체크가 돼서 보이니까 대략적인 시간 파악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옮길 때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센스 있게 팔거나 선물로 주거나 보상 판매를 위해 반납하기 전에 설정으로 이동해서 이 데이터를 다 지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원 완료됨이라고 앱 및 데이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 다운로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이 부분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아이폰 시작하기를 하면은
자, 애플 아이디는 다시 한번 넣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데이터는 계속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팅만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앱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동안 바로 옮길 수 없잖아요. 다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앱들이 그대로 미러링 돼서 다운로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플워치에 아이폰과 연결할 건지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이때 확인을 눌러주면은 새로운 아이폰으로 이렇게 세팅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옮겨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미러링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트니스 앱 들어가면은 피트니스 앱도 똑같이 동기화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 실행하면은 과연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까요?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네요. 넷플릭스 아이디는 다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은 그냥 나올까요? 자, 카카오톡은 그대로 옮겨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화 메시지 125가 있다는 거 나오는데요. 그럼 기존 카카오톡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다른 기기에 연결되었거나 인증정보가 만료돼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로 카카오톡이 이전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시즌 앱은 어떤가 볼게요. 마이 들어가면 그냥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떤지 볼게요. 인스타그램도 그냥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그대로 로그인 되어 있고요. 네이버는 어떤지 볼까요? 네이버도 제 계정이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멤버십도 제 계정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유튜브, 유튜브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융은 이렇게 뱅킹 서비스는 다시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 생체 정보만 인식을 하잖아요. 은행 사이트 가가지고 공인인증서 가져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로그인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티맵. 티맵도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이폰 12로 이사 가기 어렵지 않으시죠? 정말 편합니다. 예전에는 뭐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아니면 컴퓨터에 백업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너무나 간편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인증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만 그건 보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되는 문제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미러링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